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레이모빌 시리즈 16번째를 갖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왼쪽엔 남성, 오른쪽엔 여성. 바로 남성부터 하나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의상 보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펜싱검 같은 걸 들고 있는 달타냥? 약간 달타냥 같은 모습이 있어요. 이 피규어가 나왔습니다. 네, 구성은 이렇습니다. 특이하게도 여기 보면은 이 갈색 가발이 하나 더 들어있어요. 한 개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들어있어서 좀 놀랐습니다. 바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플레이모빌도 몇 번 조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끼우죠. 네,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됐고 분명 왼쪽에 달아주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왼쪽이라냐 오른쪽 이렇게 해주고 아마 여기다 검을 꽂는 것 같아요. 예, 검을 이렇게 착용해 주는 것 같습니다. 총도 들어가나? 아 네, 총도 들어가네요. 검을 일단 해주고 그 다음에 모자, 이게 맞겠죠? 여기 있는 그림처럼 한번 씌워주겠습니다. 약간 빗들게 해서 뭐 대략 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총을 손에 쥐어주고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달타냥이라고 할게요. 일단 자 보니까 여기 프린팅, 지금 프린팅이 상당히 말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이게 뒤에도 있는데 앞에랑 뒤에랑 예, 크기 넓이가 좀 차이가 나요. 소품을 보니까 와 여기 총 옆에 문양 보이시나요? 야, 상당히 정교하게 되어 있고요. 예, 반대편도 검 예, 부러지지 않게 연질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말랑거려요 상당히. 착용하는 특징을 보면 여기 당연히 검을 이렇게 끼우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부츠, 이 카라멜 색상의 이 부츠를 신고 있어요. 그리고 펄럭이는 소매, 약간 이게 특징 같아요. 여기 소매가 펄럭이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모자는 여기 깃털 장식이 있는데 처음에는 뭐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예쁘네요. 상당히 큼지막하고 모자도. 가발 하나만 남은 줄 알았는데 이쪽에도 여분이 더 있었습니다. 아이고. 자, 설명서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총 12가지 종류가 있고요. 뒤에를 보면은 네 가지 조합으로 이렇게 커스텀 할 수 있다고 안내가 되고 있어요. 역시나 모습은 그냥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자, 앞에 보니까 제가 나왔던 게 여기 7번째 여기 그려져 있고요. 보다 보니까 여기 악기, 첼로 같은 악기가 있는데 이거 상당히 탐나네요. 이쪽에 있는 기사 투구도 마음에 들고요. 미용사인가요? 미용사인지 메이크업 아티스트인지 이쪽 피규어가 괜찮아 보이네요. 이 지팡이 들고 있는 여기 노인도 마음에 들고요. 대략 이렇습니다. 자, 다음은 여성. 이야,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아, 색상을 보니까 여기 우주복 입고 있는 여성이 나왔습니다. 자, 대충 나열을 했는데 구성은 대략 이렇습니다. 근데 얘는 구성품이 많아서 이 설명서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설명서를 좀 보고 예, 여기 12가지 여성 중에 저는 여기 9번째 우주인이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조립을 해야 되는데 일단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뭔가 달린 게 막 주렁주렁 달려서 바로 조립을 해볼게요. 다리 하고 이 상태에서 예, 상의 깨주고 그 다음 머리통 헬멧을 씌워줍니다. 팔, 갑옷 이렇게 됐고 얘는 거야? 이건가? 이거 같아요. 얘가 뭔지 모르겠어요. 얘가 여기 연결시키는 거구나.
노란색을 여기 등 뒤에 꽂아줍니다. 꽂아주는데 사이즈가 맞는 걸 꽂아야 되겠죠. 그 다음은 이걸 장치를 뒤에다 꽂아주고, 네,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이 검정색은 이 그림 보니까는 약간 둘러서 끼워주네요. 꽂아주고, 꽂아주고, 이게 끝난 것 같아요. 이렇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럼 또 있는데, 얘도 네, 대충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손에 쥐어주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림 보니까 그냥 이렇게 쥐어주네요. 자, 우주인 여성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야, 생각보다 이게 달린 게 꽤 많아서 좀 시간이 걸렸어요. 부피도 상당히 두툼하고요. 자, 특징들 살펴볼게요. 특징들을 본다면 여기 헬멧 위에 여기 프린팅이 있고요. 여기 바디도 형광주황색, 상당히 눈에 띄는 형광주황색이에요. 손도 지금 색깔이 상당히 눈에 띄고요. 예, 프린팅이 잘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뒤에 백팩에도, 와, 이거 프린팅이에요. 다 상당히 말끔하게 되어 있고, 옆에, 야, 여기도 놀랐어요. 이거 지금 프린팅이 특히 이쪽 부분 보고, 이쪽 보다가 이쪽 보니까, 아, 꽤 신경을 써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투명한 클리어 파츠가 있는데, 이게 깨끗하네요. 서로 부품끼리 부딪혀서 흠집이라도 날 줄 알았는데, 흠집 같은 게 전혀 보이질 않고 있어요. 발바닥에는 이렇게 홈이 뭐가 파져 있는데, 아무래도 다른 모델에서 뭐가 끼우는, 발바닥에 뭐가 끼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얘는 뭐 들어있지 않고 이렇게 모형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괜찮은데 문제가 있다면 이거 약간 이렇게 헐렁거리네요, 이게. 예, 여성 12가지 종류 중에 9번째 나왔다고 했죠? 대략 보니까 여기 탐정 여자도 보이는데, 그래도 괜찮아 보이고요. 이 여성, 여기 머리 스타일이 귀엽네요. 네, 지금까지 플레이모빌 시리즈 16번째를 조립해 봤고요. 둘 다 괜찮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리즈가 나오면 또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